자, 과연 창규 씨를 누가 웃길 수 있을지 계속해서 도전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형님! 출정식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떨리는데 네. 혹시 바다 코끼리가 어떻게 우시는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근데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형아. 형아, 너 창빈이 별명 몰라. 창빈아. 바다 코끼리. 바다 코끼리? 아, 잠깐만. 야, 박수장 말했지. 아, 그냥, 아니, 몰랐으면 괜찮아요. 몰랐으면 괜찮아요.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알았어요. 아, 그래. 네. 자, 가볼게요. 일단은, 자, 레디, 액션! 아니 철옹성 같던 창빈 씨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야? 아니 왜 저렇게 지금 우드라 나 했는데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이건. 아, 진짜 이렇게 웁니다. 자료화면 가능한가요? 아 진짜 있어요? 진짜 그렇게 웁니다. 어머나 저도 놀랐어요. 아, 어찌됐건 아니 웃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 게 아니거든요 바다코끼리가. 자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요. 아 혁이가 큰 거 한 방 했네. 출정식 성공. 예. 바다코끼리 그렇게 운다고 하네요. 예. 아. 생각이 나요 계속? 계속 생각나네. 큰일 났네. 음까지 생각이 나요. 음까지? 네, 확실하게 꽂혔어요. 자 약간 이제 웃음기 빼고 이제